한국인이 만든 일본 문자와 한일 개국 신화상의 남녀 시인하는 대목이 나올 겁니다. 중간 부분에서 보면 저명한 일본 고대사학자 우지타니 스도무 교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자신의 번역서죠. 일본서기 번역서 서문에서 이렇게 다음처럼 밝히고 있습니다. 극히 최근까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현재의 고대 사열은 과연 어디까지 잇대어질 것인가. 요즘에 와서 한국 대상 사람들 중에는 일본 고대사 연구가들도 적지 않다. 고대 조선어를 읽으면 종래 일본인이 생각지도 못했던 기발한 이해의 방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만엽 가나,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두를 말하는 겁니다. 오구라 신베이라고 하는 경성제국대학의 조선어학과 교수로 와 있던 일본인 조선어학자가 있습니다. 이 오구라 신베이 교수가 이두의 연구라는 책을 1925년에 물론 일본어로 된 걸 나옵니다. 일본의 만엽 가나는 조선의 이두를 모방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제 이 뒷날에 이 우지타니 스도무 교수가 밝히고 있는데 이 서문에 다시 이어가면 만엽 가나의 한자어 사용에는 감류와 을류라는 두 가지 종류의 구별이 있으며 그것에 대한 해명이 곤란했던 이유는 당시 기록에 관여했던 사람들 출신지의 방언의 차이, 즉 백제계냐 신라계냐의 두 계통이 있었다는 데에 기인한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일본서기에는 수수께끼가 많다. 기록의 편찬에 있어서 한적, 한자에 능통한 백제 또는 신라로부터 건너온 도래인 학자들이 관여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일본 측의 연구만으로는 밝혀낼 수 없었던 사항들도 한국 측과의 연구에 부합시켜 입체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인가. 이렇게 조금 전에 여러분의 소개한 강담사의 일본서기 서문에서 우지타니 스도무 교수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어가 한국어로부터 일본에 갔다는 데 대해서는 일본 왕실대학이 있었습니다. 학습원대학, 각슈인다이가쿠라고 하는데 이곳에 국어학과 교수의 오노 스스무라고 하는 저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지 근 10년이 됩니다만 이분이 쓴 저서가 있습니다. 일본어의 세계. 이것은 1980년에 이분이 일본 중앙공론사에서 난 책인데 이 일본어 세계에서 일본어 문자의 창시 과정을 다음처럼 단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야마도국에 살던 외한직, 동한직이라고 합니다만 야마도국에 살던 아즈마노 아야노 아타이와 가와치국의 가와치국이라는 건 고대 일본의 오사카 지방을 말합니다. 가와치국에 살던 니시노 후미노 오비토, 이것은 왕인 박사를 말합니다. 왕인 박사의 유산으로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위진 무렵에 중국어의 발음을 일본에 전했으며 또한 한자어로서 일본어를 쓰는 방법을 실행한 일이다. 그 유품은 오늘날 많지는 않으나 조금은 잔존하고 있다. 그 흐름을 이끄는 사람들이 제작한 것으로 간주되는 도공의 명이 최근 발견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남바 쪽으로 건너온 백제의 아즈키 왕자 그리고 백제의 왕인 박사 이 두 분이 일본어를 처음으로 우리의 이두식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 만엽 가나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일본 문자 소위 아이우에오 뭐 하는 이러한 문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히라가나니 가다가나니 하는 것도 말하자면 처음에는 이게 한자어로 된 만엽 가나로부터 시작됐는데 오노 스스무 교수가 쓴 그분의 그 저서를 쭉 읽어보면은 백제의 아즈키 왕자와
왕인 박사가 시작한 일본어 48글자가 약 500년간에 걸쳐서 백제인들에 의해서 일본에서 완성되었다. 이것은 11세기경에 이제 완성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일본 땅에서 일본의 가나 글자라는 것이 만엽 가나로 비롯해서 이제 소위 그 가다카나, 히라가나 이러한 글자들이 형성되는 데는 약 500년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순전히 백제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데 이 배경에는 역시 일본의 지배층이 백제계의 저는 곤지 왕자로 쭉 밝혀오고 있습니다만 응신천왕, 뻑뻑궁자 귀신신자였습니다. 아, 이 응신천왕의 시대로부터 쭉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일본서기는 개천작업이 너무 엄청납니다. 일본이 명치유신 이후에 신도 제국주의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일본 역사를 개찬해서 약 600년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기원 2600년서를 주장하게 되는데 사실은 일본의 역사는 야요이 시대 뭐 이러한 약 2000년을 전후한 시대부터 시작되었던 것인데 그 후에 600년을 올려서 삼국시대의 고구려 신라 백제 이러한 우리나라의 그 역사보다 일본이 더 위에 저 위에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조작하는 말하자면 개찬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응신천황 시대라는 것은 이분이 고구려의 계로왕자의 아들인 곤지왕자입니다. 계로왕의 아들. 계로왕의 시대는 6세기에 말해서 7세기에 걸칩니다. 그런데 일본 역사에서는 그 응신천황, 곤지왕자의 시대가 서기 3세기에서 4세기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고대사를 공부하는 데에는 이러한 그 아주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고